자, 날아가는 두대 비행기 만들기 교재 109쪽 14강 들어갑니다. 아예 새 문서로 만들어야 돼요. 네, 새 문서로 만들어야 돼요. 자, 새 문서. 수영 씨, 새 문서. 날아가다가 두 대의 비행기가 부딪힐 거예요. 날다가 부딪히는 두 대의 비행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날다가 부딪히는 두 대의 비행기예요. 자, 일단 하늘이 필요하니까는요. 한꺼번에 불러올까? 라이브러리로 부르면 한꺼번에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해가지고요. 아유, 또 멈추나 혹시? 처음 하나 이거? 아하. 또 멈추네요. 지금도 안 되네. 뭐죠? 자, 풀렸어요. 자, 14강에 스카이 1이랑 에어플레인 1이랑 열기 임포트 한 거예요. 라이브러리로. 그래서 임포트해서 스카이 1을 가지고 왔어요. 스카이 1을 가지고 와서 매치 사이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선택을 하고요.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고, 자, 얼라인 패널이죠? 얼라인 패널에서 스테이지를 선택을 해놨을 적에 매치 사이즈, 호리진탈 앤 버티컬 매치 사이즈죠? 그 매치 사이즈 해주고요. 정렬을 해줄게요. 정렬을 해주고, 잠그고, 레이어를 추가할게요. 잠그고, 레이어 추. 네네. 잠그고, 레이어를 추가해서, 레이어 2번에다가는요, 이게 등록돼 있는 거, 아, 얘를 등록해놓은, 아, 맞아요. 심볼 1이 얘죠. 맞아요. 심볼 1 갖고 올게요. 라이브러리에 등록하면 심볼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너무 큰가요? 약간 줄여볼까요? 살짝 줄여볼게요. 줄이고,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레이어를 추가해야 되겠죠. 레이어 2번에 또 심볼을 가지고 오는 거죠. 레이어 2번에 갖고 와서, 이번엔 좌우를 바꾸려면, 일단 크게 줄이고요. 좌우를 바꾸려면 컨스트레인은 풀어야 되겠죠. 풀고 마이너스 값만 앞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죠? 그죠? 이렇게 하고, 자, 부딪힐 건데 얘를 더 줄일까? 얘는 더 줄이고, 그다음에 얘는 좀더 키울게요. 지금 얘는 좀더 키우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날아가는 방향이 이렇게 날아간다. 날아가다가 부딪힌 거예요. 누가 과속인지 서로 과속이겠지만은 과속이 원인이겠지만 이제 부딪히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레이어 2번이죠. 레이어 2번은 키를 이게 지금 24fps면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15번? 15번까지 할까요? 20 할까요? 20번에 F6 누를까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줄게요. 부딪히는 위치를 여기로 설정을 할게요. 여기서 약간 커져야 되겠죠? 멀리서 다가왔으면 여기서 커지도록 해줄게요. 멀리서 다가왔다가 커졌다. 좀더 클까? 예, 이제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의미예요. 나머진 F5 누르면 되죠. 클래식 트윈 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다가왔다. 자, 다가왔다. 다가왔는데 여기서 이제 부딪힐 거예요. 자, 근데 레이어 3번은요, 1번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10번에서 진행됐어요. 이런 식으로 1번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1번 눌렀다가 옮기면 되죠. 그죠? 그래서 레이어 3번에 있는 건 여기서 진행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처음에 안 나오다가 10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레이어 3번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얘를 부딪히는 건 같이 부딪혀야 되니까 20번에 F6을 해서 가지고 오는 건 같이, 그죠? 여기서 약간 크게 할까? 살짝 키워서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탕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나자빠질 건데 일단은 클래식 트윈 먼저 해보면 일단은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는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예, 지금 왼쪽에 있는 레이어 3번 비행기는 후발 주자예요. 그러니까 먼저 저 멀리서 날르고 있었고 얘는 가까이에서 확 다가오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요 순간은, 그러니까 후발주자로 얘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나오는데요. 10번에서 얘가 이렇게 탁 튀어나와요. 근데 20번에서는 만나기는 같이 만나게. 20번에서는 부딪히는 건 동시에 부딪히게. 부딪힌 다음에요. 얘가 나자빠져야 되는데, 나자빠지는 것을 30번으로 나자빠지게 해서 F6, F6을 해줄게요. F6, F6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일로 확 뺄까요? 일로 확 빼서 이렇게 돌릴까요? 이렇게 해서 클래식 트윈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알파 0 우리가 하는 거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알파 0을 해줄게요. 칼라 이펙트 있죠? 알파 0.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나자빠 떨어진다. 이렇게 와서 확 나자빠진다. 나자빠지면서 클래식 트윈 하면서 알파가 0이 된다. 밑에는 F5, 하늘은 F5를 해줘야 되니까. 라이브러리로 부르다 보니까 이미지, 저기 그, 이미지를 뭐 무비 클립 등록한다고 했는데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안 했네요. 그거 해주세요. 오른쪽 마우스, 예, 그거 해주시면 돼요. 됐습니다. 네네, 좋아요. 좋아요. 알파 0 해주세요. 예, 끝에 거 클릭하시고요. 이미지를, 그것도 클릭하시고, 이미지도 한번 더, 재차 한번 더, 예, 심볼이지, 심볼. 심볼을 재차 누르면, 그거를 알파, 근데 0으로 바꾸세요.